자,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종합자가 붙었죠?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만 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인세. 합산하니까 원칙이 무슨 세율을 곱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네요. 자, 512쪽. 종합부동산세. 1번.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 높은 가격, 주택 또는 토지, 건축물은 과세 안 합니다.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국세네요. 박스. 1번 국세, 보통세, 종부세는 공시 가격으로 계산하죠. 종가세. 그 다음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공시 가격을 합산합니다. 이 합산은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죠. 개인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고요. 절대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인세다. 그래서 종부세는 3번 부동산 중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4%짜리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다 제외합니다. 누진세율, 합산하는 거는 분리 제외. 분리는 제외죠? 그럼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누진세율 대상만 이원적이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높은 세율로 종부세. 그래서 4번 원칙은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죠? 그러나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고 분할 납부, 물납은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피담보된 채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당해세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그럼 종부세 과세 방법은 건축물은 안 들어가요.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그 다음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추가, 가장 기본적인 숫자네요. 근데 주택, 1주택자는 얼마 추가해요? 1주택자는 11억 추가. 다주택자도 11억 초과가 아니라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종합별도는 그런 게 없죠. 그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왜 필요해요? 과세 표준 구할 때 100%.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은 150, 200, 300이네요. 자, 150, 200, 300이다. 200을 지우세요. 200은 없어요. 개정됐어요. 자, 150 아니면 300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종부세 구분, 오른쪽. 자, 종부세는 따로따로, 주택 따로, 토지세 따로, 그리고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 따로, 별도합산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뭐가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건가? 주택, 토지예요, 토지.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주택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별장 제외. 그 다음 밑에 먼저 가세요. 자, 토지 중에서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 그래서 종합합산. 별도 합산만 과세합니다. 분리 제외. 분리 제외라고 나왔어요. 아래요. 그래서 항상 국내, 종부세는 국내입니다. 소지하는 토지 중. 재산세 규정에 의한 종부세 토지, 종합합산 토지, 1차적으로 재산세를 구하고, 2차적으로
5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다시 과세하겠죠? 별도도 재산세 규정에 의한 별도, 그래서 분리별도 종합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 주택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합니다. 별장은 왜 제외해요? 비례세율로 과세했잖아요. 4%. 그러나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누진세율로 과세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합산 배제. 그래서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 주택도 있다. 합산 배제. 그래서 주택수 따질 때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국내 소지하는 주택. 왜 합산을 배제할까요?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왜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 자, 그래서 1번 임대주택, 법령에 의한 임대주택, 다가구도 대통령령이 정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합산 배제. 그 다음 2번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 목적.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런 기숙사 등은 합산 배제. 그 다음 3번, 4번은 뭐다? 미분양, 미분양. 투기 목적이 아니죠? 3, 4, 5. 자, 그 다음 6번은 개정인데 용어가 됐어요. 어린이집, 교육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 5년 이상. 그 다음 등록문화제도 개정됐죠? 작년까지는 국가 등록문화제만 합산 배제했다고요. 시도도 다 들어가. 다 들어가요. 법령에 의한 문화재주택. 그래도 등록문화재면 다 된다. 노인복지. 자, 9번은 개정이죠? 멸실시킬 목적. 누가? 건설사업자가 멸실을 하니까 합산 배제하죠. 근데 멸실시키되 중요한 거는 몇 년까지 하라? 3년 이내. 멸실시킨 거는 합산 배제. 그러니까 투의 끝도 똑같고, 다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이러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유견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6억 따질 때 합산할 때 배제를 시키죠. 신고 안 하면 합산해버립니다. 하여야 한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514쪽 부동산이네. 자, 주택 중에 재산세는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 중에 별장 제외, 고급주택은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토지 중에는 분리과세 제외. 왜 분리과세 제외할까요? 비례세율로 계산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 제외, 세 가지가 제외. 그리고 또 하나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주택 중에 합산 배제 주택도 제외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512쪽.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기억. 토지인데 종중은 분리과세죠? X. 그 다음 임야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목적 분리과세죠? 그 다음 비과세도 세금이 없잖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건축물도 대상이 아니다. 다 대상이 아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것. 1번 별장은 제외. X. 자, 그 다음 사회복지 분리과세. 농지 복지목적 분리. 건축물 건축물 X. 근데 오피스텔은 제외.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돼서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제외시켜놓고. 그래도 건축물. 건축물 X.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무슨 합산? 종합합산. 종부세 대상이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 이렇게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출제가 됩니다. 분리과세는 제외, 건축물 제외.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자, 숫자 기억해야죠? 자, 주택은 전국에 있는 공시 가격을 합칩니다. 합쳐서 6억 초과자. 6억 초과. 그러나 1주택자는 얼마 초과라 그랬어요? 11억 초과. 과로가. 11억 초과가 법이 바뀌었어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다고요. 1주택자, 단독 소유자. 다주택자는 6억 초과. 공동명의자도 개인별로 6억 초과. 단 공동명의자가 집 하나인데 신청하면 1주택자가 됩니다. 11억으로 넘어가고. 자,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가장 중요한 숫자. 6억. 1주택자는 11주택자라고 결정되면 11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절대 숫자 뒤바뀌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숫자다. 자, 그다음 가운데는 필요 없고요. 자, 과세 표준. 자, 종부세는 고액, 일정가액을 넘어가야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몇 프로? 100%. 100%예요, 100%. 그러나 1주택자라고 결정되면 11억을 빼야죠? 무조건 공시가격에서 5억을 먼저 빼요. 그리고 뭐다? 공통 6억을 뺀다. 그러다 1주택자로도 결정되면 11억을 차감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종합은 5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럼 별도는 80억. 숫자만 다르네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과세표준 결정됐다. 자, 그럼 이제 1번 다가구 주택. 그럼 주택수 개인별로 합산해서 6억이죠? 그럼 다가구는 하나로 봅니다. 그런 합산 배제 임대주택을 신고하는 경우는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합산 배제 잠깐 구획된 부분 세법은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각각 하나다. 이런 주택을 합산 배제하면 뭐다? 신고해야죠? 합산 배주택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2번. 1인 중 단독 소유입니다. 그럼 단독 소유 또는 세대원이 공동 소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럴 때는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11억은 뭐다? 단독 소유야. 그러나 공동 소유도 뭐다? 대통령령이 뭐다?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는 1주택자로 본다. 대통령령. 그럼 공동 소유자는 집 하나. 개인별로 6억 초과해요. 근데 신청해. 그러면 1주택자로 봐서 11억을 공제해줍니다. 공시가격에서. 자, 그 다음 3번. 60세 이상 동거복량. 몇 년? 10년 동안. 혼인은 몇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결국 개인별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5년 동안, 10년 동안 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동거복량은 10년 동안. 혼인은 오래 살아라, 5년 동안.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 그럼 주택수는 대개 두 개네. 자, 갑돌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임대하고 하나는 거주한다. 그럼 원칙은 몇 개? 두 개. 근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그럼 하나로 보려면 반드시 뭐다?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고 실제 거주를 해야 돼요. 실제 거주하면 이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1주택자로 본다 및 국가, 뭐 시도 똑같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문화제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세율. 자, 세율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세율은 주택이 포인트죠, 그죠? 자, 하나, 두 개는 세율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두 개는 세율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세율 및 세액계산 나와 있죠? 자,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뭐를 곱해?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하면 전체에 뭐가 나와요? 종부세. 세액이 나오잖아요. 자, 세율 암기해야 돼요. 그럼 세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종부세는 세번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세번 계산해야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종합도 똑같아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주택 6억 초과는 중복됐잖아요. 종합 5억 초과는 중복되죠, 재산세랑. 별도 80억 초과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이중과세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다? 공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번. 이제 세액. 자, 1번. 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박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밑에 거 보라고요. 자, 2주택 이하. 자, 2주택 이하입니다. 세율. 2주택 이하라고 나왔죠? 그래서 2주택 이하는 어떻게 한다? 0.6에서 최대 3%까지 몇 단계다? 6단계. 반드시 0.6%.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5 하면 틀려요. 그리고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더블로 늘어나. 1.2%, 최대 6%까지 6단계.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세율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단, 법인은 비례세율을 씁니다. 투기 목적이니까 법인은 3% 또는 6% 비례세율을 써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 2주택 이하 1000분의 2, 3%.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두께는 더블로 늘어나요. 1.2에서 뭐다? 6%까지. 단,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례세율, 세금 폭탄, 뒤에 거 3%. 뒤에 거 6%. 자,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이중과세 공제. 주택분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과세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뭐를 뺀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 공제를 위해서 공제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자, 재산세 표준 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다면 종부세도 똑같이 적용하라. 그래서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면 종부세도 똑같이 하라. 같은 재산이니까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그 세율이 적용받기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알아. 그래도 종부세도 어떻게 알아?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알아.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알아. 좌우간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똑같이 알아, 이거죠. 전자가 들어가면 오답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종합합산. 똑같잖아요. 자. 1%에서 최대 3%, 3단계로 돼 있죠. 이거 가운데
2가 생략된 겁니다. 3단계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워? 하나, 둘, 셋, 종합 합산이라 별도 합산. 하나, 둘, 셋, 무슨 합산? 종합 합산. 자, 그 다음 별도 합산 3단계 가운데 6이 생략된 거예요. 그 사업자니까 세율이 낮아, 이거는. 5, 6, 7 별도 합산. 5, 6, 7 별도 합산. 재산세는? 재산세는 별, 2, 4 별도 합산. 종부세가 높잖아. 5, 6, 7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자, 세율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자, 1번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 자, 상속받아서 주택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고요. 그래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신고하라. 기획재정비로 정하는 관할 세무서장에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시켜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번. 자, 상속,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몇 년 동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과로, 군읍면은 제외. 군읍면은 아예 포함하지 않고, 수도권, 광역시, 자치시, 그 다음 그 밖에 지방이죠? 그 밖은 3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이러한 주택은 신고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밑에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보고 합산 배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당연히 뭐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이 세율이에요. 주택분 세율, 재산세 세율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되면 뭐를 공제한다?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누구만? 1세대 1주택자만. 그래서 연령별 세액 공제, 연령별 세액 공제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고령자 세액공제 똑같아요.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5살 단위로. 20, 30, 40. 원칙은 누구만 해줘? 단독명의자. 그럼 공동명의자도 신청하면 1주택자로 봐서 연령별 공제가 들어갑니다. 2, 3, 4. 그 다음 기역. 기역 나와 있죠? 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기역. 박스는 볼 필요 없고요. 자, 몇 년 이상 보유한 자. 5년 이상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년 단위로 숫자가 돼. 2, 4, 5. 2, 4, 5. 단독명의자만 해준다. 그러나 공동명의자도 신청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줍니다. 자, 결론이 3번이네. 별 딱 붙이고. 2, 3, 4. 2, 4, 5.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원래는 90이죠? 70세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90. 그럼 세액에서 90%를 깎아주면 전혀 거의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최대 90인데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범위? 80%. 90%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누구만 해준다? 1주택자만 해줘요. 공동소유자, 다주택자, 다주택자, 토지소유자 안 해줍니다. 단 1주택자도 공동소유는 신청하면 해줘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주택자, 공동소유자는. 자, 넘어가죠. 자, 보유기간의 산정, 5년 따질 때 소급 적용합니다.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박스가. 자, 두 번째 점만 알면 되잖아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다. 주택.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대? 피.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합니다. 피. 그 다음 위에 거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완성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한다. 늘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뭐다?
피가 들어가야 돼. 뭐를 상속받아? 주택. 자, 그다음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세액의 다음의 상한선이다. 그래서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 또는 100분의 30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300. 200은 없어요. 200은 없다. 그래도 이거 세율과 연계를 시키자. 이 예를 얘기하죠? 이거. 0.6에서 3% 가는 거. 2주택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는 뭐다? 세부담 상한이 150%. 그 다음 2에는 두 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300%까지 올라갑니다. 세율도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부담 상한도 두 가지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스 가운데, 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사학 상당액은 뭐다?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표준 합산을 직전 연도, 자, 그래서 총세액 상당액, 재산세, 종부세를 합친 게 총세액 상당액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따질 때는 직전 연도 소유를 불문한다. 직전 연도 소유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왜? 직전 연도 소유 여부를 불문해요. 그래야 세금이 좀덜 나오죠. 올해 하나 샀잖아요. 종부세 대상이야. 그럼 직전 연도 소유 불문하고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다. 이런 법이었다면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박스 딱 나왔네. 150. 딱 300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무조건 3%. 나머지는 다 150. 200 없어요. 자, 결론. 521조. 결론이잖아요. 주택 종부세, 토지분 종부세 포인트를 딱 찍어놨어요. 자, 준용 규정.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받으면 같은 재산이죠? 종부세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자, 납세무자. 과세 균전제 재산세 납세무자. 그래도 재산세 납세무자가 종부세를 내는 거죠? 일정가액 넘어가면은. 그래서 소유자별로 국내 소재. 자, 숫자. 공시가격 6억, 1주택자는 11억 초과. 그 다음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드디어 나왔다. 과세표준 나와 있어요. 자, 6억을 빼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은 5억을 빼고, 별도는 80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럼 1주택자라고 결정되면 11억을 빼는 겁니다. 주택 5억을 빼고 6억을 빼고. 자, 세율, 필수. 두 가지로 구분했죠? 그러나 종합은 하나, 둘, 셋, 종합합산. 별도는 5, 6, 7 종합합산.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이중과세공제. 꼭 같잖아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나오죠? 세액공제.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자. 60세 이상, 2, 3, 4. 5년 이상, 2, 4, 5. 그러나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 안 해줘요. 단독 소유자만 해준다. 공동명의자도 1주택자 신청하면 해줍니다. 다주택자 안 해줘. 토지 땡땡 안 해줘. 그 세부담 상한은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죠? 150, 300. 토지는 무조건 150, 150. 자, 근데 밑에 1세대 1주택이라고 결정하면 얼마를 뺀다? 5억을 기본공제합니다. 이거 5억을 기본공제하고 다시 6억을 빼죠? 11억을 뺀다는 거야. 5억을 기초공제라 그래. 기본공제,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준다. 결국 11억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는 중복 가능하다. 몇 프로? 80. 그 다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서 이거를 뭐라 그래? 총세액 상당액이라 그럽니다.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종부세. 자, 납세 절차. 그래서 이 박스가 돼야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이 박스 기본이. 자, 복징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자, 원칙은 정부부가. 납기는 겨울 12월 15일부터 15월 말. 고지서 발부, 재산세와 똑같죠? 5일. 5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기 개시. 납부기간 개시.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5일 전. 자, 넘어가죠. 신고납부. 자, 선택하면 신고납부로 가더라도 뭐다? 납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납부 하면은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한다. 신고납부로 바뀌었으니까. 니은, 신고납부 기한은 똑같아요. 12월부터 15일. 자, 리을, 이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왜? 정부 결정이니까. 정부가 결정해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무신고가 없잖아요. 근데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죠? 어떻게 신고해요? 과소신고, 적게.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0%. 그러나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종부세는 무신고란 말을 안 써요. 가산세 없습니다. 자, 납부 기간. 자, 재산세. 건물분, 토지분은 전액.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그러나 주택분은 2분의 1, 2분의 1.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그 다음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12월 1일부터 15일. 원칙이든 예외든. 그 다음 분납 필수. 얼마 초과? 250 초과. 분납 기간은 6개월이 포인트예요. 6개월. 자, 그래서 분납하는 방법 똑같잖아요.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을 차감한 금액. 250을 차감한 금액. 초과하는 금액 똑같은 거죠? 500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뒤에 법조문 뒤바뀌면 안 돼요. 500만 원 이하는 요건, 250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재산세랑 똑같네. 물납은 폐지되고요. 그 다음 부가세는 납부세액에 농어촌특별세 20%. 그럼 본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20%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중요한 거는 뭐다? 오른쪽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교 이 내용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재산세 종부세는 이해가 돼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보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번. 틀린 것. 1. 유상. 토지가 매매. 유상. 잔금과 등기 기준이죠? 잔금 또는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럼 등기일이 언제야? 6월 29일. 계약일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인. 맞죠? 재산세랑 똑같잖아요.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그리고 2번은 뭐를 물어봐? 납세지. 항상 국세는, 납세지는 세무서 관할 주소지입니다. 자, 3번. 납세 의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래도 종부세는 제척기간 따질 때 무신고 없어요. 그럼 과소신고하면 과소 무신고는 7년이잖아요. 제척기간이. 과소신고하면 5년. 사기부정은 몇 년 안에 부과해야 돼? 제척기간 10년. 그래서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으니까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럼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5년. 5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을 시작합니다.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즉 과세 기준일로부터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납세 문제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신고했어? 과소. 그럼 10% 붙죠. 적용된다. 않는다. 틀렸네. 물납은 안 되고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종합 문제예요. 과세 기준 현재 공식 가격을 합산한 5억인 자 주택이죠? 그럼 주택은 얼마 초과야? 6억 원 초과. 그럼 범인의 딱 6억 원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다. 틀렸네. 자, 1주택이네. 세율. 이거 물어보잖아. 1주택. 1주택, 2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돼? 1000분의 6부터. 어렵게 나오잖아. 1000분의 6부터. 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1.2부터, 1000분의 6부터 시작해. 1주택이니까. 그러니까 1000분의 5는 나올 수가 없어. 1000분의 6이다. X. 자, 그 다음 1000초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물납은 재산세만 됩니다. 자, 5번. 고지서는 납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오른쪽 대표 예제는 왼쪽과 중복된 거니까 똑같은 거죠?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526쪽. 자, 문제 아주 좋은 문제네요. 비교 문제입니다.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했다. 5년 안 됐죠? 그럼 기간별 공제 안 해줘. 갑이 A주택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 22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 비교 문제요. 틀린 것. 괄호. 갑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만 61세. 그럼 3년 보유했으니까 기간별 공제는 안 해줘. 그럼 만 61세는 고령자 세액 공제해 주죠? 연령별 공제. 몇 세? 61세. 몇 프로? 20%.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예요. 1번 6월 1일 맞고, 2번 고령자 세액공제 20% 맞잖아요. 곱한 금액을 공제받고. 자, 재산세네. 납부세 똑같잖아요. 600만 원. 600만 원이니까 뭐다? 절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죠? 그럼 최대 얼마야? 300만 원. 절반이니까 최대 300만 원. 중요한 거는 분납 기간은 2개월. 재산세 문제예요. 종부세라고 나오면 6개월로 바뀝니다. 자, 4번. 뭐를 물어봐? 재산세? 직전 연도. 어쩌고저쩌고 상당액 세부담 상한을 물어보죠? 1주택자야. 1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밑에 공시가격 나왔잖아요. 105, 110, 130. 그럼 재산세는 뭐다? 150이 없다. 그 답이 4번이네. 150은 종부세가 150이에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150이 없네요. 자, 5번. 만일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 문제는 누구다? 항상 뭐다? 위탁자. 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는 전체 문제에다가 반드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